오는 2030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과 한국 기업의 점유율이 각각 63%, 20%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 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전기차용 2차 전지 업체의 생산 능력은 지난해 994기가와트시에서 2030년 8,247기가와트시로 8배가량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는 연평균 27% 성장세입니다. SNE 리서치는 또 국적별 생산 능력 비중에 대해 CATL, BRD 등 중국 업체가 63%를 차지하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 삼성 SDI 등 한국 업체는 20%를 점유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업별 생산 능력 순위는 CATL이 1,285기가와트시로 1위를 지키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778기가와트시를 생산해 2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NE 리서치 관계자는 10년 안에 새롭게 전기차 시장에 뛰어드는 2차 전지 업체가 매우 많을 것이라며 양산 경험이 많은 한중일의 선두 업체를 제외하면 양산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